세상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시 테너 김승훈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곳 여주의 세종대왕릉역에 나와 있는데요. 세종대왕릉역은 경강선이 개통이 되면서 생긴 역이죠. 오늘 내가 여기 나온 이유, 지금이 2022년 5월인데요. 곧 5월 15일이 다가와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우리나라가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정한 이유 중 하나는요. 조선 세종의 생일이 1397년 5월 15일 물론 음력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언어를 체계를 확립을 한 세종의 생일을 기념일을 매년 고정으로 지내기 위해서 5월 15일을 양력으로 지내고 있죠. 세종에 관련된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영령릉에 가려고 오늘 여주에 왔어요. 내가 전날 밤 계속 아침까지 다른 일을 처리하고 오느라 좀 오는 게 좀 잠을 못 자고 왔어요. 열차 안에서 열심히 자면서 왔는데 일단은 여기 세종대왕릉역까지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농복합시의 특유의 버스 회차대기 지연으로 인해서 걸어갈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버스를 타고 영릉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영릉에 들어가기 전에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이 있네요. 한번 살짝 들어갔다 갈게요. 그쵸, 우리가 용의 눈물에서 봤듯이 지금 또 열심히 그 사극 그 태종이 방언을 하고 있었잖아요. 태종과 원경왕후 사이에서 원경왕후가 낳았던 사남사녀 중에서 넷째 아들은 일찍 죽어요. 이름이 이도였죠. 충령대군의 책봉이 되었다가 태자가 교체가 되죠. 태자 교체되고 몇 달 만에 즉위하죠. 굉장히 다산을 했어요. 왕자 18명에 공주와 옹주 4명, 18남사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소원왕과의 관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남, 이녀를 낳아요. 굉장히 금슬이 좋았나 봐. 둘째 수양대군이 세조고 제위 32년. 사실 제위 32년이면 조선시대 국왕들 중에서 제위관이 굉장히 긴 축에 속해요. 아, 여기 이렇게 그냥 한 바퀴 보는 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공부만 하고 살아가지고 이 그림은 이종무가 그 대마도 원정 가가지고 정벌을 하는 건데요. 사실 대마도 정벌은 세종이 추진한 거는 아니에요. 태종이 살아있을 때 태종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분통수권을 안 줬거든요. 이때 대마도 원정은 태종이 내린 지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태종이 내린 거고, 자 여기 이름도 여기 이 사람이 박연이고요. 일종의 건반 악기예요. 악기 심사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게 천문 천문학 관측기구를 만들죠. 사실 이 천문 관측기구를 통해서 반이 혼천이 만들고 이때 장영실이 많이 활약을 하죠. 작용루를 통해서 이제 물시계를 만들어가지고 천문 관측이랑 이 물시계 개발을 통해서 이때부터 조선이 독자적으로 표준시를 정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중국의 표준시를 같이 쓰고 있다가 세종시대 때 혼천이와 작용루가 개발된 이후로 독자적으로 표준시를 쓰게 되죠. 쉬운 문자로 백성과 소통하다, 그래서 나온 게 훈민정음이죠. 여러분들 이거 만원짜리 지폐 갖고 있으면 한번 여기 한번 확인해보세요. 세종의 어보와 소원왕후의 어보. 여기서 어보라고 하면요, 옥새예요. 중전도 도장이 있어요. 여기는 주자소. 주자소는 이제 그 인쇄술 개발하는 곳이죠. 경자자, 갑인자, 뭐 정인자 뭐 등등. 이때 이제 활판 금속활자가 개량이 많이 됐죠. 그리고 이제 갑인자 때부터는 장영실이 같이 합세를 해서 만들고요. 이 측우기. 측우기는 네, 세계 최초예요. 측우기가 세계 최초고 이때 장영실이 개발을 해가지고 강수량을 측정을 하죠. 여진 정벌을 해가지고 국경선을 압록강과 통운강으로 측정을 짓게 되죠. 확정을 지었다기보다는 일단은 압록강의 사군 그리고 두만강 쪽에 육진을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국이랑 국경을 완전히 결정을 지은 거는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면서 확정이 되죠. 육진 개척 총사가 김종서죠. 김종서는 함경도 관찰사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그 판서를 거쳐서 황이나 맹사성 등이 재상에서 이제 퇴임을 할 때 후속으로 우의정에 올라가게 돼요. 혼천이, 작영루, 측우기 뭐 이런 것들은 그동안 중국의 뭐 역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게 돼 있던 거를 우리의 그 기후에 맞게 다 바꾼 거죠. 표준시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꾼 거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일본 도쿄랑 그 표준시가 같은 시간으로 쓰고 있기는 하는데 이때서야 중국이랑 표준시가 좀 분리가 됐죠. 혼천이, 이걸 장영실이 혼천이를 개발을 해가지고 원래 장영실이 종오품으로 등용이 돼요. 도처법을 통해서 종오품으로 등용이 됐다가 정오품쯤 올라갔을 때 이때 이제 혼천이 개발을 해가지고 정사품이 되죠. 장영실은 나중에 그 작영루 개발 이후에 창우군이라고 해가지고 종삼품까지 올라가요. 안타깝게 이제 정삼품 당상관에는 못 올라가는, 저기 인형 달려있는데 이제 일정 시간이 되면 땡땡 울리는데 그 땡땡 울리는 기준이 저기 물통에서 일정하게 물이 내려와서 그걸로 알람을 한다고 그래요.
요 조그만 게 회식이에요. 휴대용 회식에. 여기 한번 쫙 볼게요. 북인데요? 건구라고 하네요. 겁나 크네. 이게 카메라 요 안에 다 안 들어오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 음악을 정립한 악기들이에요. 악기는 박연이 만들었겠지만 음을 검수하는 건 세종이 직접 했다고 그래요. 망치 같은 걸로 땡땡땡땡 두들겨서 연주하는 거예요. 연주야 뭐 알아서 하는 거겠지. 저기 안에 아직 안 들어가 봤다. 집현전 학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이었고요. 각종 책들을 그냥 많이 펼쳤다고 보면 돼요. 집현전이 세조 때 사육신 사건으로 인해서 집현전이 폐쇄가 돼요. 성종 때 홍문관으로 다시 학문 연구기관이 생겼고 그 홍문관으로 쭉 있다가 이제 1776년에는 정조가 규장각을 세우게 되죠. 여기 국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마도 정벌은 사실 태종이 명령을 한 거니까 대마도 정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얘기는 안 할게요. 저는 태종의 업적이니까 사군과 육진을 이렇게 기억을 하죠. 고려 말 때 공민왕 시대 때 영토를 저기까지 올리는데요. 백성들을 이주를 시키죠. 사실 그리고 명과의 관계가 조선 초기 태조 때는 안 좋았잖아요. 삼군부에서 집법훈련하면서 요동정벌 하려고 하고 했는데 결국은 제1차 왕자의 난 무인정사로 인해서 그나마 명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다시 진정이 되기 시작하죠. 이거와 관련해서는 태종이랑 영락제가 좀 인연이 있어요. 용의 눈물 보면 알겠지만 자 세계유산 조선왕릉 꽤 많이 갔어요. 지금 여기 단종장릉 그 영령릉 오너왔고 사도세자랑 경조의 윤건릉은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꽤 멀고요. 우리가 안 간 곳이 좀 몇 군데가 있어요. 조선왕릉 최대한 뽑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영령릉은 이따 가보면 알겠지만요. 태종이랑 소원왕후가 합장이 돼 있어요. 공분이 합장이 돼 있어요. 여기는 특이한 구조죠. 이렇게 돼 있고요. 원래는 헌릉 서쪽에 있었는데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죠. 터가 좀 안 좋았다 그래요. 이제 효종의 영릉도 원래는 건원릉 근처에 있다가 동구릉에 있다가 병풍석에 틈이 생기면서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되죠. 여기는 네 왕릉의 구조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하네. 자 이따가 가겠지만 효종의 영릉도 갈 거예요. 효종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둘째 아들이라 이제 왕이 계승 서열이 없었잖아요. 소현세자가 찍혀서 의문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자의 책봉이 되고 근데 이제 효종 같은 경우는요 현종이요 맏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현종이 청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조선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에서 태어난 인물이 현종이에요. 아무래도 봉림대군 시절에 청나라의 볼모로 8년 동안 잡혀있다가 돌아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임경업이 청나라에 잡혔을 때 그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귀환하게 되죠. 청나라가 건국한 이후로 그래서 원래 청나라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 세력을 넓히고 명나라를 정벌을 해요. 영토는 여기까지 넓혀요. 청나라도 아무래도 이제 국경 분쟁이 좀 있었어요. 러시아하고 이 네르틴스크 조약, 카르타 조약을 체결을 해서 이쪽 국경을 확정해줬고 조선하고도 여기 이제 백두산 정계부를 세우죠. 벨테브레는 안 나오고 하멜 얘기가 나오네요. 대만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던 길에 제주도에 좌초됐고 서울에 들렀다가 서울에서 잠깐 벨테브레도 만났었고 근데 벨테브레는 우리나라로 귀화해서 살죠. 아 남쪽으로 분산돼서 살다가 조선을 탈출해서 일본으로 가서 다시 네덜란드로 귀환을 하죠. 어영청 그때 어영대장이 이완이었지. 그래서 북벌을 군대를 키우는데 정벌 준비를 거의 다 끝내놨는데 죽죠. 근데 그 이후로 아니 기껏 군대는 키워놨는데 청나라가 러시아랑 국경 분쟁이 있어서 정축화약 때문에 군대를 파병을 했는데 조선이랑 청의 연합군이 러시아한테 이겨요. 이 이후에 이제 네르틴스크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벨테브레도 있는데 사실 하멜표류기만 여기 나오네요. 사실 벨테브레는요 이 영조 시대 때 표류해요. 그래서 이제 벨테브레는 이제 우리나라의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귀화를 하죠. 국장도감 의궤 인선왕후의 국장 효종 다음에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 사실 효종의 두 번째 그 엄마 있죠. 인조의 두 번째 왕후 좀 인조가 중전을 두 명을 맞아들였었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상복을 입었었죠. 외규장각의 의궤가 145년 만에 반환을 하는 방식이 사실은 외규장각 도서를 5년마다 갱신하면서 대여 돌려가면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됐대요. 완전히 돌려받지 못했지. 심층적으로 나오는 게 북조보감이고 자 이런 책들 다 하자고요. 흥미정음 나오기 전이에요. 진법 그 유명한 진법 용의 눈물에서 보면 그 진법 훈련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병서 자체는 문종 때 나오는데 그 계속 개정판이 나와요. 그 조선의 그 진법 군사와 관련해서는 태종의 업적이 커요. 호구조사 이런 거 다 해놓고 군사력이 태종 때가 좀 강했어. 그 강력한 왕권과 군사력을 토대로 국방을 튼튼하게 할 수 있었죠. 지자총통이라고 황자총통이 이거보다 커요. 황자총통
천지현황의 그 화포가 있어요.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이렇게 네 가지. 사전총통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조그만 거예요. 독화사 같은 것도 쓸 수 있어요. 삼총통 이것도 조그만 거, 소형화. 우리가 조선 전기 때처럼 무기들을 갖고 있다가 이제 일본이 조총을 갖고 오니까 우리가 그걸 또 어떻게 빼돌려가지고 그걸 이제 보고 성능이 더 좋은 조총을 만들게 되지. 해동지도, 영조 때 만든 지도고요. 읍지도 이거는 사군에 관련된 지도예요. 이거 읍지도 역시 사군과 관련된. 참고로 사군은 나중에 숙종 때 이진으로 개편이 돼요. 사군이 설치됐다가 그 병자호란 이후에 그냥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었는데 사군이 있던 지역은 이진으로 바뀌어요. 여기 육지는 이렇게 설치를 하죠. 온성이 우리나라의 제일 북쪽에 있는 자리죠. 세종 묘호를 논의를 할 때 그래서 세종이라고 했고 아들이 문종이 됐죠. 근데 사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는 그 과정 때부터는 이때부터 국종은 사실상 문종이 대리청정을 했어요. 세종과 관련된 특별전까지 이제 보고 나오게 됐어요. 영릉에는 여기 세종대왕상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모형으로 여기 혼천이가 여기 모형이 있고 이쪽에는 저기 아마 자경루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측우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리 한번 좀 걸어가 보면 내가 그러니까 저쪽은 천문기구 여기는 다 시계. 아 저기 해시계 있네요. 측우기는 여기 없나? 이건 자경루고 아 측우기 여기 있네요. 생각보다 조그만데? 여기 이렇게 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수표였죠? 그 서울에 이제 수표기 있잖아요. 홍수 수위 측정하는 거. 여기 세종 영릉의 제실은 이번에 새로 만들었나봐요. 아예 신축을 했나봐요. 그 옛날 모형을 그냥 복원을 한 것 같은데 영릉 유적 종합정비 준공 2020년 10월 9일 기념식수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름으로 심었네요. 그때 총리가 이제 정세균 총리였죠. 그 세균맨 코시국 일기였죠. 머리 조심이라는데 난 안 숙여도 되고. 제실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되게 이제 오래된 나무의 티가 나는데 너무 이게 새 나무 티가 난다. 여기는 들어가지 말래요. 여기 제실이라고 하면 능을 관리하는 종구름 참봉이 이제 여기에 머무는 그런 곳이죠. 네, 역시 머리 조심. 나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아 여기 이제 옛날 제실은 세종대왕릉 작은 책방으로 운영을 하네요. 열람실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옛날 책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보기엔 여기 그냥 여기 여주 시민들 책방 이용하라는 식으로 그냥 놔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저 안에까지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자 여기는 이제 세종 영릉에 이제 제를 올리는 제단이 차려져 있고요. 향로 어로가 굉장히 길어요. 영릉인데 저 길로 올라갈 수가 있나? 한번 저 옆길 한번 찾아볼게요. 세종 헌릉처럼 여기도 능 옆에까지 올라올 수 있네요. 능침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가 있는데 세종 영릉의 특징이 있다면 세종이랑 수원왕후가 한 자리에 합장이 돼 있어요. 보통 뭐 양쪽에 쌍릉으로 있든지 뭐 이러잖아요. 세종과 수원왕후는 한 자리에 합장이 돼 있죠. 승하는 소원왕후가 먼저 승하를 해요. 소원왕후가 먼저 승하하고 그 다음에 세종이 승하를 하는데 원래 두 분 모두 내곡동에 헌등 옆에 합장이 되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여주까지 옮겨오게 된 사연이 있어요. 그 세종이의 능 자리가 터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터가 안 좋으니까 세종의 자손들한테 대대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종의 세자였던 문종이 재위 2, 3년 만에 일찍 승하를 해버리죠. 거기에다가 문종의 이제 세자 빈들 첫 번째 세자빈은 문종이 세자빈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꿀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문종의 두 번째 세자빈은 레즈비언이었어요. 그리고 문종의 세 번째 세자빈이 세자빈으로 간택된 건 아니고 후궁 중에서 세자빈으로 승격이 돼서 단종을 낳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단종 계유정난으로 폐위됐죠. 거기서 끝났느냐. 세종의 둘째 아들인 세조. 세조는 본인은 꽤 살았어요. 그런데 세조의 맏아들이었던 세자가 요절을 해요. 그래서 수존왕이 되죠. 요절을 하고 그 다음에 세조의 둘째 아들 예종도 요절을 해요. 예종은 도대체 아니 우리 집안에 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느냐 했더니 자기의 할아버지인 세종의 묘자리가 안 좋대. 그래서 이곳으로 옮겨요. 예종 시대 때 이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사실 예종도 안 좋은 그 기운을 피해가지를 못하고 예종도 일찍 죽죠. 그 다음에 이제 성종이 돼서야 조금 그래도 성종은 재위기간이 좀 되는데 성종도 사실 젊을 때 죽은 편이죠. 성종도 일찍 승하하고 이제 그 다음 아들 연산군 중종이야 뭐 재위기간이 길었으니까 뭐 중종부터는 넘어갈게요. 세종 영릉의 이제 관람을 끝내고 효종 영릉으로 이어진 숲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세종 영릉에서 효종 영릉까지 700m 정도가 여기 숲길로 바로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숲길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
한참 걸어와가지고 효종영릉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여기 효종영릉의 구조상 특징은요, 앞에 있는 게 효종의 릉이 아니에요. 뒤에가 효종릉이고 인선왕후가 요 앞에 있어요. 효종이 먼저 승하했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인선왕후가 승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종 때 예송이 두 번 있었잖아요. 그 예송이 인조의 개비였던 자이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지 그 두 건이 있었죠. 현종이 첫 번째에는 서인편을 들어서 1년의 상복을 입어야 된다, 당시 남인은 3년을 입어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 인선왕후가 승하했을 때는 서인은 상왕전하께서 승하하셨을 때 1년이었으니까 9개월이면 된다 했는데, 남인이 마다들 대우를 받으셔야 된다, 1년으로 해야 된다 해서 두 번째 때는 인선왕후 때는 또 1년으로 입어요. 현종이 그때 한 번씩 세력을 좌지우지를 한 거죠. 그래서 효종영릉은 구조가 이제 특이해요. 효종이 저 뒤에 있고 인선왕후가 요 앞에 있는, 아마 이런 양식으로 안장된 분이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영영릉은 그 세종영릉도 그렇고 효종영릉도 그렇고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종 조형물도 여기 따로 있고요, 여기 따로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세종의 영릉과 효종의 영릉을 와봤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건물은 또 효종영릉의 제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영릉은 다른 곳처럼 뭐 제실을 하나를 쓰지 않고 제실이 각각 있어요. 사실 여기 영릉 영릉 사이에 끼리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 배려를 해준 거죠. 원래는 세종영릉이랑 효종영릉의 입구가 따로 있어요. 어느 한쪽에서 표를 사서 입장을 하면 뭐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나야 뭐 대중교통으로 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가용으로 이쪽에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주차장이라는 게 걸려있으니까 문을 잘 보고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여기 그 오늘 날씨가 굉장히 그 좋은 편이라서 그러는데요, 더 여유가 있었으면 영성왕후 생각까지 한번 가볼 생각이었어요. 저기 여주대학교 근처에 있거든. 일단은 여기서는 거기까지 또 시간이 또 걸리고요. 일단은 내가 오늘은 저녁에 서울시청에 들어가 봐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올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게 돼가지고, 올해부터 운영위원회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서울에 가봐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잠도 못 잤는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원래는 능서면이었어요. 경강선에 세종대왕릉역이 생기면서 여기 능서면도 행정구역 이름이 세종대왕면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의 중요성이라고나 할까? 그냥 마케팅 하는 거예요. 마케팅 차원에서 능서면은 세종대왕면으로 바뀌었다. 버스가 방금 하나 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효종영릉 쪽 출입구거든요. 세종영릉 쪽 출입구도 갔다 왔었고, 여기가 버스정류소 맞지? 여주역으로 가는 버스가 오든 세종대왕릉역으로 오는 버스가 오든 어쨌든 버스 오는 거 확인해보고 일단 버스를 타고 움직여볼게요. 지금은 여주역에 도착을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올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아까 그 효종영릉에서 나올 때 4분 차이로 버스가 끊겼어. 급하게 카카오티로 택시 불러가지고 여주역까지 바로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여주에 있는 영영릉의 경우는 원래는 세종의 능도, 원래 저기 헌릉 쪽에 있다가 옮겨왔고, 효종의 능도 건원릉 근처에 있다가 옮겨왔어요. 건원릉은 우리 동구릉에 있죠. 둘 다 이제 터가 안 좋아서 이 능을 이 여주로 옮겨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 도성에서 백리 밖에 떨어진 능이 몇 개 안 돼요. 근데 여기 여주가 서울에서 이제 백리 밖에 떨어진 능 중에 하나죠. 거의 서울에서 올 때 편도 90km가 넘죠. 잠시 후에 여주에서 경강선 열차 출발을 할 건데, 네, 여기 뒤에 지금 열차 출발 대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제 사실 2시간 뒤에 서울시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경강선 열차를 타고 최대한 빨리 서울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지성인 여러분들,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